오늘 여러분들 도 잘 아시겠지만 동욱과 명웅과 지연 이 삼각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조금 종료가 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욱과 이별을 구하고 명웅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정말 가슴이 많이 타들어갔는데요.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네, 그렇게 새로운 운명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네, 그런 심경이에요. 굉장히 행복해야 하는데 다들 표정이 좀 어두워요. 명훈이는 행복하지만 그래도 지연이한테 제가 저지른 죄도 있고 그걸 사죄하는 차원에서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연이한테 굉장히 속죄하는 마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오래도록. 네. 볼만하지? 네 첫사랑이 물 건너가는 소리가 들리지? 남영동 칠성판에 엎드러져서 내 놈 죽을 자리가 여기였구나. 후회하게 됐구나. 너 시끄러워. 본인이 생각할 때도 아주 이런 부분 너무 한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장면이 있다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뭐 헬기를 타고 동욱이 한영씨를 폐장을 놓는다거나 그리고 동욱이네 집을 찾아가서 온 세간 살림 다 부수고 돌아와요 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처음에 들었는데 명훈이라는 캐릭터를 보시면 충분히 그렇게 앞으로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재밌잖아요 일단 재밌고 제가 방송을 봐도 이제 드라마를 본다는 느낌보다는 훨씬 영화나 뮤직비디오를 보는 느낌도 들고 선생님들 연기 저희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선생님들 연기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 흘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점도 있어서 안 볼 수 없지 않나요? 야, 라이트 켜봐. 하나, 둘, 아이, 요. 드라마에서 참 많은 사람들의 동정심과 그리고 공감과 그리고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보시면서 같이 가슴 치면서 아파하시고 지연이가 나중에는 이미숙 선생님과도 많이 이렇게 연기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한 아픔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